혹시 리틀 알버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?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이름은 심리학 역사에서 꽤 유명한 실험으로 알려진 이름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리틀 알버트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리틀 알버트 실험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논쟁의 여지가 있던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럼 192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존 와스는 많은 사람이 행동주의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. 그가 주장한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.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의해 학습된다는 개념이었죠.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주면 잘 만들어진 나의 특별한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의 재능, 기호, 성향, 능력, 적성, 인종에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가 중 하나가 되도록 훈련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 와스는 본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계획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실험의 주인공이 바로 9개월 된 아기 알버트였습니다. 왓슨과 그의 동료 로잘리 레이너는 리틀 알버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고 논란이 되었냐면 실험 자체가 정말 대담했거든요. 아주 어린 아기에게 공포를 가르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니까요.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.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린다는 결론에 도달한 실험이었죠. 왓슨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인간에게도 행하겠다고 생각한 거죠. 1919년 우연히 개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아이를 목격하고는 다른 동물로도 그 공포를 전이시킬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물음에서 리틀 알버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그가 찾은 건강하고 둔감하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실험 재료는 9개월 된 알버트였습니다. 그렇게 아기에게 자행되는 공포조성 동시자극 실험이 시작됩니다. 알버트뿐 아니라 아이는 태생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동물은 없다는 기준을 정립했는데 그 기준대로 알버트는 처음에는 무척 순진하고 겁이 없었습니다. 흰 쥐, 토끼,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들을 보여줘도 무서워하지 않았죠. 알버트는 동물들을 만지고 장난감처럼 다루면서 즐거워했어요. 특히 흰 쥐를 굉장히 좋아했죠. 그런데 왓슨과 레이너는 그런 알버트에게 공포를 심어주기로 결심합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아주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방법, 즉 동시자극 실험을 실시합니다. 알버트가 흰 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왓슨은 큰 쇠망치로 강철 막대를 두드려 엄청난 소리를 냈습니다. 상상해보세요.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어요. 그랬으니 알버트도 깜짝 놀라서 무서워 울기 시작했죠. 두달후 11개월이 된 알버트에게 다시 흰 쥐를 보여주고 흰 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쇠막대기를 두드려 놀라게 했고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7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알버트는 흰 쥐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게 됐어요.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그 쥐를 보는 순간 겁에 질리며 울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흰 쥐뿐만이 아니라 흰 털을 가진 모든 것을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. 토끼, 강아지, 심지어는 흰색 털 코트나 산타클로스 가면까지 공포가 특정 대상에서 점점 다른 비슷한 것들로 확대되었죠.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일반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. 왓슨은 리틀 알버트 실험이라 이름 붙인 이 실험으로 공포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거죠. 9개월에 했던 실험은 아이의 기본적 성향을 보기 위한 실험이었고, 11개월에는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아기에게 없었던 공포증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. 왓슨은 이 결과를 실험 심리학 회지에 게재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.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실험이 끝나고 나서 알버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. 아쉽게도 왓슨과 레이너는 실험 이후 알버트에게서 공포를 지우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. 즉, 알버트는 공포를 학습했지만 그 공포를 없애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죠. 이 실험이 끝난 한참 후 2010년 BBC에서 리틀 알버트를 찾아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,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알버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, 알버트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의 아기인 더글라스였고, 더글라스에 관해 최종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알버트는 6세 때 뇌수종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주장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알버트의 엄마가 간호사였다는 기록과 왓슨이 남긴 영상 자료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 아기가 간호사였던 펄 박어의 아들인 윌리엄 알버트 박어임을 알아냈고,
알버트 박원은 2007년 88세에 사망했으며 그는 생전에 개나 작은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아마도 어릴 때 만들어진 흰 쥐에 대한 두려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죠. 어쨌든 이 실험은 이후 윤리적인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고 현재 이런 방식의 실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실험이 행동쥐의 심리학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.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단순한 자극과 반응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. 이 리틀 알버트의 실험 이후 메리 코버존스가 흰 토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던 3살 남자아이 피터에게 반대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. 왓슨이 흰 쥐와 큰 소음을 결합하여 공포 증상을 만든 것과는 반대로 흰 토끼와 맛있는 간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조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긍정적 자극의 결합을 피터에게 여러 번 반복한 결과 흰 토끼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적어지게 되어 흰 토끼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피터 실험은 고전적인 행동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존슨은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행동치료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리틀 알버트 실험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특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. 사실 많은 공포가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것일 수 있거든요. 어렸을 때 무심코 본 공포 영화나 갑작스러운 큰 소리, 부모님의 무서운 표정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특정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. 하지만 동시에 이 실험은 공포가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은 공포 역시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.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떤 감정이나 두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죠. 물론 그런 극복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말이에요.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. 이 실험을 진행했던 존 왓슨은 행동주의자들로부터 쫓겨나고 결국 학업학위를 취소당하고 맙니다. 아내와 이혼하고 레이너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들을 엄격하게 행동주의적인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. 그러나 두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이때의 자살 기도로 장남 윌리엄은 사망하고 맙니다. 1935년 레이너의 사망 후 지나친 음주와 은둔 생활 끝에 1958년 두 사람이 살던 코네티컷의 작은 집에서 왓슨은 사망했습니다. 혼자 연구하고 글을 쓰던 왓슨은 죽기 전에 출판하지 않은 모든 연구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. 왓슨이 심리학계를 떠나 광고계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광고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. 특히 감정적인 요소를 자극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도입했죠.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진다 같은 광고 문구들, 왓슨의 영향이 없었다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결국 리틀 알버트 실험은 단순히 심리학 실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. 오늘 이렇게 리틀 알버트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단순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실험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얼마나 쉽게 환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. 특히 공포라는 감정은 본능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? 이제 우리는 공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? 그 두려움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